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의회 아나운서 이경민입니다.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가 개원한 지 1년이 됐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한 해였다고 김현기 의장은 소회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제319회 정례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1주년 소식과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프로그램 중간에 돌발 퀴즈와 푸짐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의정 포커스 함께해 주실 두 분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시가 환히 빛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듬뿍 가지고 계신 분들이죠.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박환희 의원님. 그리고 시민 MC 공모전을 통해서 선발된 시민 MC 이채은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서울 시민 여러분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한희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제 소개에 앞서서 혹시 개인기 하나만 하고 가도 될까요? 네. 네, 천만 시민분들께 제 개인기를 보여드릴 수 있는 자리가 이곳이 바로 유일한 장소일 것 같은데요. 박효신의 눈의 꽃을 제가 한번 노래방으로 이 공간을 만들어서 불러보겠습니다. 어느새 색이 길어진 그림자 자르를 따라라라 서서 여기까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의회 시민 MC 막내 이채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민 MC 개인기가 돋보이는데요. 박환희 의원님, 시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모습이나 개인기 따로 있을까요? 아, 네. 저는 저 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한 미소를 가지고 희망을 주는 그런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박환희 의원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의원님의 스토리를 차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속에 장마도 지나고 제319회 정례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원님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예, 요즘 최근에 폭염이라든가 그다음에 태풍, 그다음에 비 피해를 인해서 네. 많은 또 피해를 입으신 시민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위로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님들은 저를 비롯해서 지금 현장을 한번 안전점검이라든가 현장 시찰을 하고 있고요. 또한 더불어서 서울시의 또 비상대비 체계도 점검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렇게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또 기상 상황이 안 좋았었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노력을 하셨네요. 네. 시민 MC 이채은 씨는 오늘을 아주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오늘의 각오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제가 이 자리를 정말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얼른 나오셔서 몸이 막 근질근질 거렸는데요. 제가 기다린 만큼 여러분들도 이번 319회 정례회 굉장히 오래 기다리셨을 거예요. 제가 오늘 그동안 궁금했던 의회의 활동도 여쭤보고 또 의원님께 많이 배우고 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얘기에 앞서서 제11대 서울시의회 개원 1주년 얘기를 먼저 해볼까 하는데요. 의원님, 벌써 1주년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평가를 해보신다면 어떻게 보실까요? 그 11대 의회가 첫 개원식을 하면서 한빛 예술단의 이아름 양이 노래를 불렀던 생각이 납니다. 이아름 양은 시각장애입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 곳에서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그 청상의 목소리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한테 노래로서 이렇게 전달을 해줍니다. 이 서울시회가 특히 11대 의회에서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렵고 힘들어하는 그런 곳을 찾아서 정책 의회로 만들어라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주민청원 1호를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우리 저 태릉시 시에 관련된 세계문화유산이 보호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많은 동식물들이 서식하고 있는 그런 멸종위기종이 있는 그런 곳을 보호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많은 정책들을 1년 동안 이렇게 바쁘게 지내왔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지난해에 감동적인 공연을 봤던 게 또 떠오르기도 네네. 하는데요. 더 나은 서울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 중이신 거죠. 네네. 우리 채은 MC는 서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1년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이번 서울시의회는 정말 시민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저 같은 시민들이 의회와 가까워진 거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지하철이나 유튜브에서도 이 의회 소식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걸 아마 시민들도 굉장히 친숙하게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며 가며 우리 최은 MC가 서울특별시의회를 많이 떠올렸겠어요. 의원님, 앞으로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 기능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산과 그 조례인데요. 이 예산과 조례는 우리 사람 몸으로 말하면 혈관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혈관이 막히거나 그다음에 뭐 문제가 있으면 저 신체나 몸에 이상한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예산의 어떤 그런 불투명하거나 적정하지 않는 그런 예산을 또 뭐 잘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제도적이나 기능적으로 바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조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민들이 어떤 힘이 되고 좋은 정책 속에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면 앞으로 1년 이후에도 계속 진행할까 합니다. 네, 또 예산과 조례를 혈액과 혈관에 또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319회 정례회에서는 올해 첫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는 등 서울시민을 위한 현안 논의로 뜨거웠다고 합니다. 제319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 보고 다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319회 정례회가 지난 6월 12일부터 7월 5일까지 24일간 열렸습니다. 김용기 의장은 6월 12일 열렸던 제319회 정례회 개회사를 통해 제11대 의회를 시작하며 약속했던 의회 똑바로 세우기를 위해 지난 1년간 112명의 의원 모두가 비정상의 정상화기를 달려왔다고 밝혔습니다. 용도가 불협불급한 예산, 집행목적이 불분명한 예산, 사업효과가 불투명한 예산을 퇴출하는 이른바 3불 원칙을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엄격히 적용했습니다. 제319회 정례회는 제11대 의회 숙성의 시작입니다. 천만 시민의 안온한 삶을 지키고 밝은 미래를 위해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시점입니다. 이어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3일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6월 16일부터 6월 23일까지 7월 3일부터 7월 4일까지 총 8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실, 국, 본부의 각종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아울러 6월 23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 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안을 비롯해 소관부서의 주요 업무를 보고받았으며 6월 26일부터 27일까지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총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는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기존 1일에서 2일로 연장하여 6월 28일, 7월 5일 본회의를 열어 164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했습니다. 시민의 행복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가 2년차 항해에 접어들었는데요. 의원님, 제319회 정례회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예, 이번 제319회 정례회는 2022년도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관련해서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 추가 경정 예산에 각종 민생 관련 조례안 등 총 215건이 발의되고 제출되었습니다. 네, 올해 첫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었습니다. 3조 372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이 통과됐는데요. 의원님, 자세한 내용 좀 알려주시죠. 아, 예. 서울시가 제출한 추경안 중 36억 원을 삭감했고요. 3조 372억 원 규모의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네. 이번 추경안 통과로 서울시의 올해 예산안은 50조 2792억 원 규모가 됐습니다. 예, 시립대 지원을 위해서 161억 원을 증액했고요. 그 다음에 저출산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임부부 시실비로 105억 원, 그 다음에 산모, 산후조리 경비 지원으로 102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네, 또 시민들에게 필수적인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예산 심의가 이루어진 거네요. 우리 최은혜 씨는 이번 추경안 심사를 어떻게 보셨는지, 평소에 서울시 예산이 어떻게 사용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 본 부분이 있었을까요? 저는 대학에서 재무나 경제 쪽을 조금 공부를 했는데요. 이 한정된 예산을 분배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심사 과정을 보니까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곳은 또 과감하게 하고 삭감할 곳도 과감하게 삭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의회가 정말 서울 시민들을 면밀히 살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회가 꼼꼼히 살펴서 편성한 예산이니까요. 낭비되는 것 없이 잘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육 관련 부분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교육청 예산 편성 개선과 교육재정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죠? 네. 지난해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10%가 넘는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해서 예산 집행 원칙을 어기고 결산 이전에 순세계 인용을 선반영했다가 잘못 수산됐다면서 한 600억 원 이상이 넘게 감액하게 된 그런 추경안을 제출한 등 그야말로 주먹구구식 그런 재정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에 여실히 아주 밝혀졌습니다. 네, 예산 편성에는 엄격함이 필요하겠습니다. 박환희 의원님,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이신데요. 제319회 정례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어떤 안건을 심사했나요? 예, 운영위원회는 우선 서울시의 운영과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 다음에 일정을 조율하는 그런 조타수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조력자 역할도 지금 하고 있고요. 추가 업무를 통해서 2022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안을 승인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주요한 업무 보고를 받았고, 그 다음에 시급한 우리 운영상 관련된 안건들을 처리했습니다. 네, 저도 서울시의회에 관심이 많은 한 사람으로서 운영위원회 생중계로 봤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최은혜 씨는 제319회 정례회에서 다양한 안건들이 논의됐는데 그중에서 눈여겨본 안건이 있었나요? 이번에도 정말 많은 비가 왔잖아요. 이번 장마도 참 힘들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재난 관련 안건과 논의를 좀 유심히 봤습니다. 특히 반지하, 판자촌, 또 쪽방촌처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점검과 정책들이 잘 시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재난으로 목숨을 잃는 경우는 더 이상 없어야겠죠. 재난을 막을 순 없지만 그래도 인명피해는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사전 점검과 적절한 정책 시행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319회 정례회에서 서울 시민의 삶에 꼭 필요한 다양한 조례가 통과됐는데요. 제319회 정례회 11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164건의 안건들 중에서 시민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은 조례는 어떤 조례였을까요? 온라인과 거리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이 뽑은 이슈 조례 5! 대학로, 덕수궁 돌담길, 광화문, 제319회 정례회 시민이 뽑은 이슈 조례 5.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직접 거리로 나갔습니다. 자동차 공회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오토바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지구 온난화하고 관련된 사실입니다. 네, 화재가 발생하면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데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미리 서울시에서 많은 지원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자신이 알게 모르게 사고를 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음주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켜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시민의 의견을 모아 모아 가장 관심을 많이 받은 서울특별시의회 조례안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319회 정례회 시민이 뽑은 이슈 조례 5. 제319회 시민이 뽑은 이슈 조례 5. 하나, 서울특별시 청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원님, 어떤 조례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예, 청년 친화적인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입니다. 서울시가 각 자치구별로 청년 친화도시로 지정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청년 정책을 분석, 평가해서 그 결과를 다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조례입니다. 네. 청년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되면 청년들이 사회적으로 성장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채은 MC는 서울시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조례 어떻게 보시나요? 아우, 청년 조례 너무 좋아요. 딱 저랑 제 친구들을 위한 그런 조례잖아요. 친구들이랑 대화하다 보면 미래 너무 막막하다, 우리 어떡하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이 조례를 보고 좀 든든한 울타리가 생긴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의원님, 저희 청년들을 위한 조례 많이 만들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112개 정도 되거든요. 제가 이렇게 리스트업을 해도 될까요? 아, 예, 예.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서울시 각 자치구마다 청년들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마련돼 있으니까요.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구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319회 시민이 뽑은 이슈조례 5, 2. 서울특별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릉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를 비롯해서 각종 사고 영상을 보면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의원님, 이번 조례로 시민들이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가 사례가 다수 요즘에 이렇게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법과 제도가 사고 당시 그 직접 급발진 사고라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를 통해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예방을 노력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체험센터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사고가 나에게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정말 막막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어려움을 또 지원해 주시기 위해서 네. 이런 조례 연구를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나중에라도 또 운전하면서 생길 위험에 대비해서 급발진 안전체험센터 방문을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럼요. 당연히 방문해야죠. 이거는 생명과 직결된 그런 문제잖아요. 여기서 열심히 배워서 서울시의 모범 운전자가 되겠습니다. 네, 사고 예방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께서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319회 시민이 뽑은 이슈조례 5, 셋!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시민들이 뽑아주신 그 세 번째 조례는요.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그럼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혹시 두 분 음주를 하시는지 평소 술자리가 또 많으신지도 궁금하네요. 예, 저는 자주 하는 편입니다. 저도 스무 살 때는 친구들이랑 되게 술자리도 많이 갖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힘들어요. 체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커피를 더 자주 마시고 아니면 맥주 한 잔 가볍게 즐기기도 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요즘 음주문화 관련해서 여러 캠페인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과음이나 폭음을 피한다거나 거절하고 싶을 땐 거절하기, 그리고 자신의 주량을 너무 믿지 않기 등 나를 위한 약속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의원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지나친 음주는 피해되잖아요. 그리고 또 선동적인 그런 광고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부정행 그런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그래서 주류 광고를 강화하고 금지 구역을 지정하는 등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행에 따른 후수 조치, 그리고 서울시 조례도 그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네, 이 조례안을 두고 현재도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 과정들을 통해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되는 데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319회 시민이 뽑은 이슈조례 5, 넷! 우리 채은 MC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네,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요. 네, 자동차가 운행할 때보다 공회전할 때 배출가스가 더 많이 나와서 환경오염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하더라고요. 의원님, 이 조례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예, 자동차 공회전이 우리 환경에 안 좋다는 것은 뭐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최근에 급증하는 어떤 배달하는 그런 오토바이 같은 이륜차라든가 그동안에 그 배출가스의 총량이 적어서 공회전에 대한 대상에서 제외됐던 그런 부분들도 이번에 그 조례를 통해서 오염물질을 최소화하는 데 그런 조례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오토바이들이 공회전하는 걸 보면 이렇게 세워놔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안 그래도 지구가 많이 아프다고 합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서 우리 마을과 지구가 좀 더 건강해지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환경을 위해서라도 이륜차 등 자동차 운행 시 공회전을 하지 않는 작은 실천이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제319회 시민이 뽑은 이슈조례 5, 5.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강화지구의 소방설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채은 씨는 화재예방 강화지구가 어딘지 아세요? 아유, 그럼요. 저 시민 MC인데요. 이번에 공부 열심히 해왔는데요. 시장, 공장, 또 창고가 밀집한 지역, 목조 건물이 밀집한 지역,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서울 시내에만 총 20개소의 화재예방 강화지구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이 화재예방 강화지구에서 화재가 얼마나 발생했나 봤더니 총 68건이나 발생했다고 합니다. 의원님, 이거 정말 높은 수치죠? 그럼요, 높은 수치죠. 네, 이번 그 조례는 서울 시내의 화재 위험성이 높은 그런 화재예방 강화지구 내에서 소방 대상물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등에 대한 지원, 종류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면서요. 화재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우리 안전한 서울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화재 위험과 발화 가능성이 높은 화재 예방 강화지구에 더 관심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화재를 비롯한 모든 재난에서 안전한 서울시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시민 MC의 활약이 돋보이는 코너죠. 시민 MC 조례 속으로. 우리 채은 씨 어디 다녀오셨어요? 네, 저는 강남구 일원동의 한솔공원에 다녀왔는데요. 이곳에서 새로운 건강 비결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 시간 없으시다고요? 또 비용이 부담되신다고요? 걱정 마세요. 제가 오늘 단돈 0원으로 건강을 업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화창한 날씨에 기분까지 좋아지는 오후. 안녕하세요. 시민 MC 조례 속으로. 시민 MC 이채은입니다. 저는 지금 강남구 일원동 한솔공원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특별한 건강 비법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져요. 지금 제대로 체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한번 가볼까요? 오세요, 오세요.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오늘 건강비법 찾으러 왔는데요. 아이, 잘 오셨어요. 자, 건강비법 찾기 전에 우선 몸을 먼저 풀어야 돼요. 자, 같이 맨발 체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체조로 몸을 풀고 나니 올바르게 걷는 방법을 설명해 주는데요. 자, 우리가 평소에 신발을 신고 살면은 신발볼에 발가락이 딱 갖춰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제대로 작동 안 하기 때문에 전체 근골격계가 제대로 작동을 못 하는 거예요. 자, 발바닥을 완전히 땅을 밟으시고 발가락을 쫙 벌리시고 끌어당기는 스탬프를 찍듯이 걷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발가락을 쫙쫙 벌리는 거예요. 산은 오르는 게 아니라 멀리서 지켜보는 것이라는 제 지론은 잠시 내려두고 열심히 따라 오르기를 20분. 요새 네. 맨발 걷는 것이 건강에 이롭다는 것이 여러 보도되고 다 보니까 네. 시민들이 요새 웬만한 산에 가면 맨발 족증이 많이 생겼어요. 진짜요? 네. 맨발로 걷는 시민분들은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의 회원들인데요. 매주 토요일이면 모여서 맨발로 함께 걸으며 맨발 걷기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맨발로 걸으시면 걸어보면 누구나 다 좋으니까 몸 안에 염증의 원인인 활성산소들이 다 중화되고 혈액이 맑아지고.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는 7년 전에 이 대모산에서 맨발 걷기 숲길 힐링스쿨을 만들어서 모든 시민들에게 무료로 맨발 걷기를 가르쳐드리고 계몽하고 같이 걷는 그런 활동을 같이 해왔어요. 맨발로 걷는 것이 심신치유와 건강 증진에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면서 맨발 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
잠도 잘 오고 네. 소화가 안 됐었거든요. 그러세요. 근데 네. 소화가 너무 잘 돼요. 오늘 여기 와보니까 이런 길이 동네에도 좀 생기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에 맨발 걷기를 위한 보행로 조성 요구가 많아짐에 따라 서울특별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됐습니다. 사실 도심에 살면서 이렇게 맨발로 걸을 일이 거의 없었는데요. 이렇게 맑은 공기 속에서 걸으니까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기분입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 앞으로도 서울시의 맨발 보행로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민 MC 이채인이었습니다. 맨발이! 직접 맨발 걷기를 하면서 긍정적인 경험을 하고 와서인지 오늘 채은 MC 얼굴이 더 좋아 보이는데요. 그런가요? 어제 촬영할 때는 제가 땀도 너무 많이 나고 이거 얼굴 다 타는 거 아닌가 걱정했거든요. 근데 오늘 얼굴 좋다고 하니까 기분 좋은데요. 제가 이렇게 땅에 있는 흙을 직접 밟다 보니까 이게 혈액순환이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또 이곳에서 효과적으로 걷는 방법을 배우기도 했는데요. 앞으로도 맨발 보행이 가능한 곳을 찾아서 제가 열심히 걸어보겠습니다. 서울시에 이렇게 맨발 보행 가능한 곳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맨발 보행로 하니까 호기심이 더 생기는데요. 의원님, 이 조례가 제정됐으니까 맨발 보행로 조성이 많이 될까요? 예, 저도 뭐 10년 전에 의원직 하면서 그때도 저희 지역에 맨발 등산로를 이렇게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서울시에 하면 나무 심기도 많이 하고 숲도 많이 지금 현재 조성하려고 그러는데 맨발로 하는 데는 흙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흙길을 직접 맨발로 이렇게 걸으면서 몸에 있는 어떤 피로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노폐물도 많이 해소시키면서 자연과 더불어서 이렇게 친환경적인 그런 건강 걷는 법을 이렇게 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르신들이 옛부터 땅을 밟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도 이번 주말에는 한번 맨발로 땅을 밟고 건강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19회 정례회와 함께한 의정 포커스. 두 분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소감 한 말씀 들어볼까요? 먼저 박환희 의원님. 예, 이렇게 빨리 시간이 지나갈 줄 전혀 예상 못했습니다. 하여튼 오늘 조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 시민들한테 행복을 주는 그런 정책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됐습니다. 하여튼 늘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 보이겠습니다. 네, 뜻깊은 시간이 됐기를 바라면서 우리 채은 MC는 어떠셨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함께하면서 정말 당연한 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청년 지원 사업이라든가 대중교통 사업들도 굉장히 당연하게만 생각해 왔는데요. 이렇게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거쳐진 그런 조례라고 생각을 하니까 더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하고 싶은데요. 의원님 감사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서울특별시의회의 숨겨진 노력을 우리 시민 MC가 또 알아보셨네요. 박환희 의원님은 앞으로 또 어떤 의정 활동을 중점적으로 하실지도 궁금합니다. 아, 네. 앞으로 이제 그 서울시의 그 할 일은 사실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회가 더욱더 정책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저 의원님들하고 같이 혼혈을 다해서 정책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좋은 조례라든가 예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시민 MC이자 시민의 한 분으로서 채은 씨는 서울특별시의회와 박환희 의원님께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하면서 제가 회의록을 좀 읽어봤어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정말 365일 바쁘실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민들을 위해서 일해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요, 의원님 건강부터 챙겨주시길 네,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다음 회에도 더욱 특별한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활동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의정 포커스!